오토바이. 참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의 묵조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스튜던트 드라이버 여학생 19입니다. 그 여학생과 함께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일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더 스네이크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머럴랜드 하이웨이에 있습니다. 저기 그 학생도 인사해 보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됐습니다. 더도 하지 마세요. 운전해야 돼요. 자, 늘 가르쳐 드렸듯이요. 지금 슬로우인이 맞죠? 그 커브길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길이 괜찮아지고 보여지고 힘도 너무 늦어지기 전에 속도가 다시 또 부드럽게 회복을 해 나가는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리미리 멀리멀리 많이 본다예요. 자, 20마일 워닝 스피드 존이니까 슬로우이니까 커브길이니까요. 이때 뒤를 룩룩 하면서 살펴보고 너무 느려지기 전에 적당량으로 회복을 하다가도 아니면 또 슬로우이니고 그땐 또 뒤를 또 한번 보라 이거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면서 흐름이, 자동차가 흘러가는 흐름이 흐르는 물과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스피드가 갑자기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고 아주 일정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요. 지금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게 또 스네이크, 이 뱀이라고 하는 꼬불탕 이 길은 지금부터 이제 거의 시작인데요. 자, 슬로우인. 아무튼 아주 하이라이트는 거의 다 끝무렵의 하이라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자, 슬로우인 하고요. 왼쪽 손 멀리 보고 적당히 패스아웃을 하는데 지금 또 슬로우인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저쪽으로 튕겨 나간다 이겁니다. 대답은 짤막하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쫄아가지고 무서워 갖고 있잖아요. 지금 대답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슬로우인이야.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요. 자, 이럴 때 그러면 2단 정도로 가게 되면요 힘이 더 세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쪽 슬로우인, 개수를 적게 쓰면서도 저단 기어, 그러니까 2단 기어 정도 힘이면은 힘이 막 넘쳐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빨리 갈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빨리 가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쵸? 커브의 오르막이지만요. 내리막은 더 위험하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오르막길이니까, 어필이니까 부드럽게 선을 왼쪽 손이든 오른쪽 손이든 어떤 손도 밟지 말고 커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요. 그게 슬로우인데 이번엔 조금 늦게 줄였고요. 자기가 배짱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천천히 가스를 부드럽게 밟아요. 아주. 그리고 괜찮아지면 조금 더 밟아도 되지만은 알아서 슬로우인인데 우리 뒤에 차가 한 대 붙었네요. 슬로우인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래도 가스를 조금 더 강하게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슬로우인하는 속도가 좀 늦고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거를 부드럽게 가는 걸 목표로 해갖고 한번 가봐요. 우리 뒤에 지금 차가 한 대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오토바이도 나타났어. 그렇죠? 복장이 틀리지 벌써. 스네이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차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은 사실 조금 느린 속도거든. 이제 조금 속도를 회복하면서도 저 사람한테 방해를 안 주면서도 갈 수 있는 속도로 가면 좋은데, 저 사람은 우리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우리한테 가까이 오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넉넉함을 유지해. 지금부터 슬로우인. 제 자전거도 앞에 있잖아요. 자, 이머지스 플래시를 켜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말고요.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서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확신이 있어도 가면 안 돼요, 지금요. 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좀 써요, 이렇게. 네. 그리고 가까이 전화가 계속 오나 봐. 네. 진짜 시도 때도 안 가리는 셀폰입니다. 자, 천천히 이렇게 가스 그렇게 쓰지 마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저쪽으로 추월을 하다가 우리 뒷사람이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추월을 시도하잖아요. 무리하게 이렇게 확실히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저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나. 근육이 땡땡 부을 거야 지금.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가주다가 100% 안전할 때 우리 추월할 거예요. 조심해. 괜찮다고 판단해도 여기 진짜 자기 확신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요. 그쵸? 그쵸? 이 타이밍을 보라고.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괜찮겠지 하지 말고 자기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하고 괜찮다는 게 확인이 확실히 됐으면은 이제 디시전하고 액션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자전거한테도 부담을 주지 말고. 알겠죠? 지금 자기가 조금 더 예민하게 브레이크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저 단계 2단 슬로잉이야.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스네이크라니까. 뱀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가. 그 뒤에 차들도 지금 막 속도는 내고 싶지만요. 우리가 지금 천천히 가니까 빨리 추월해 갈 수가 없어. 위험하니까 여기 내려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가면 저 사람들 방해되는데 지금 잘하는 거야. 슬로우인. 그리고 핸들을 부드럽게 돌리는데 항상 미리미리 멀리 봐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저 나무 밑에 사람들 오토바이 탄 사람들 많이 지금 서서 지금 보고 있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 잘 가봐요. 2단 정도. 자, 슬로우인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조금 요령을 알 것 같아요. 조금만 좀 예민하게 그 브레이크를 좀 달아보세요. 게스하고 스피드의 변화가 이렇게 물씬물씬 나지 않도록 거칠게 가지 않도록이에요. 그리고 느리지도 않게. 여기가 스네이크야. 하이라이트가 지금 여기서 우리 앞에 저 갈매기 날아가는 거 있잖아. 여기 가드레일인데 여기야 부서졌어. 슬로우인. 카메라맨들 여기 부서진 거 보이죠? 네. 여기서 찍는다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이걸 좀 구경하고 가냐면 저기 파킹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잠깐 영상도 슬로우인 영상도 잠깐 끊을게요. 저기 파킹한 사람들 보이죠? 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왼쪽 깜빡이를 켜고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없는가 확인하고 자기 뒤에서 혹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도 보고요. 없으면 저 트럭 옆에다가 들어가 보세요. 저렇게 저 사람이랑 비슷하게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여기까지 오는 차네요. 자, 딱 쓰시고요. 핸들을 일자로 정렬을 하시고 파킹 브레이크 놓고 이머전시 파킹 브레이크를 올리고 오케이. 시동은 끄지 마세요. 영상은 여기서 일단 끊어볼게요. 7분 35초를 찍었다.